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당국의 단속에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작년 11월 고점 대비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90% 이상에서 2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후오비 관계자는 고객 문의 전화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이는 당국이 인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초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을 자금 유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고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칼리달 팔리 사우디 석유 장관은 세계 석유 시장이 셰일류 증산에도 올 4분기에는 수급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알팔리 장관은 오펙 감산 합의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증산이 전반적인 수급 균형 회복의 위협이 아니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UPI 통신은 지난달 나이지리아 산유량이 하루 약 170만 배럴로 11%, 리비아는 73만 배럴로 30% 이상 각각 증가한 것으로 관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유로화가 1.09에서 1.10달러 사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매파 성향에 기반을 둔 달러와 강세로의 여지는 더 있다며 달러와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이어 달러화가 장기 강세 추세로 재진입하지 못하게 할 유일한 이유는 유가 하락이라며 달러화는 전통적으로 유가 연계 통화로 분류되진 않지만 미국은 대규모 원유 소비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2% 오른 6,239.01포인트로 마감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8% 오른 21,528.99포인트와 0.83% 오른 2,453.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14일 기록한 장중 및 마감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13일 기록한 최고 마감가를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 9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도 다시 썼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현재 상승 중입니다. 44.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 1245.4달러 선에서 하락하며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2,449.2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5,777.2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브리티시 파운드는 1.2743달러 선에서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 FX는 타락하면서 1.115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의 MC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에 의해서 흔들렸다가 굳혔다를 반복하는 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가 나란히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주의 하락으로 또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장을 둘러봐도 실적과 기업 인수합병 등 모든 면에서 기술 업종마다 이 매수 업종이 또 없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고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기관들의 매도로 인한 폭락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 대형 시총상위 5개 기술주를 가리키는 팡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유기농 식료품 업체인 홀푸즈마켓을 인수한 아마존은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이 밝았는데요. 오늘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압구정 미꾸라진 윤강로 회장과 함께하시면서 실시간 매매를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중간중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풀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궁금하신 사항까지도 이 시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적극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 회장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회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간밤에 국제유가와 금값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의 트레이딩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 헤드라인에서 많이 보셔서 알듯이 3대 지수가 고점을 뚫은 상태인데 여기 투자 전략 1번에 S&P 선물 고점 매도 이게 뉴 하이, 히스토리컬 하이인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이런 위험 부담도 사실 있죠. 그렇지만, 평균적인 퍼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라, 조금만 휘청해도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개념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 S&P 선물 고점 매도 전략, 그리고 스윙으로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항생이랑 H지수는 저점 매수, 이제 조금 이따 15분에 시작하지만,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미국 지속 상승했고, SCI 그 편입 가능하기 때문에, 스윙으로 저점해서 내일 모레 편입될 때 안터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금은 자산 안전자산은 어때요? 금융자산들이 내금자산 성호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제도 빠지고 달러도 강세돼서 오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금도 1150이 깨진 상태라 관망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전 이따 저녁 10시까지는 별로 그렇게 아니 이따 오후 6시까지는 잘 안 움직이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원유는 어저께 45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44달러에서 좁은 그 트레이딩 범위를 4일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80 매도, 20 매수가 지금 4일째 먹혀 들어가고 있죠. 80 가면 비싸 보이고, 20 가면 싸 보이고, 그래서 트레이딩 한 거고. 딸두박은 301 부분에, 지지하니까 그래서 사서 오늘 터는 그런 트레이딩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터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외국인은 순매수, 마이너스 20억이죠. 그리고, 네, 1번 화면으로 좀 가주실래요? 네. 1번 화면. 1번 화면 보시면, 외국인이 마이너스 20억이고, 그 아래 보면 선물도 3,150개가 어제 샀던 거를 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 또 이거는 2번 화면으로 좀 가주십시오. 2번 화면. 네. 이게 돋보기라 이거 딱 하면 스팟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리얼타임으로 우리나라 선물이 309.35예요. 그래서 0.20, 그러니까 네이티브 떠갖고 0.06% 상승하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코스피 200이라고 있죠. 308.98이죠. 그리고 0.37 떠서
퍼센테이지 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현물의 상승폭에 비해서 선물이 어때요? 반이죠, 반. 이제 약하죠. 그 베이시스 트레이딩상 보면 오늘 많이 못 듣는 얘기죠? 왜? 현물 상승분보다 현물 상승분이 반밖에 안 된다. 이거는 선물 매도 세력이 더 많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미결제 약정은 4,300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큰 상승은 보기 어렵지 않느냐, 보이시고요. 미국, 이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분석해서 보겠습니다만, 네, 그쪽 부분을 본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따가 이유가 설명될 것이고, 국가의 의지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만 겁니다, 이제. 3번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지금 3번 화면에 대만이 0.79 뜸인데, 우리나라가 훨씬 상승 활력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기술주 포션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승폭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네. 2번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2번 화면 보였어요? 네. 같습니까? 2번 화면에 보시면 여기 네, 니케이가 1.07, 그리고 대만 아직 리얼타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50에서 아마 오늘 또 상승하는 그런 결과고, 제일 아래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0.05로 에이션 마켓에서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뜨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좀 약화되고, 여기 순매수가 주춤하고, 그래서 기관에서 또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승이 좀 약하고, 여기 보시면 또 호주도 그렇게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미국은 전부 신고치 뚫고 가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고치 뚫어서 다른 나라도 다 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오산이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잘 선택해서 가야 되고, 이따가 이제 H주와 호생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10819. 어제 뭐, 12시 40분에 종가가 끝났죠, 이게. 12시 40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 보시면 이게 12시 40분에 끝난 겁니다. 그 후에 미국 시장이 거의 평탄하게 갔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예상 가격도 여기 보시면, 예, 408. 어제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따, 선물과 선물을 비교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뭐 내일 모레 좋은 MSCI 이머징 마켓 편입이라는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하고, 이거는 뭐 아침에 갭 폭락은 없으니까 과연 저점 밀릴 때 어디서 잡아서 어디서 터느냐, 이런 데이트레이딩 기술을 잘 봐야 되는데, 그때는 베이시스가 많이 좁혀졌을 때를 또 봐야 되니까 또 꼭 베이시스만 나서 들어가지도 않고 또 5분봉이랑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예, 원유도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어제 예, 원유도 45를 한번 뚫었었죠. 45.20. 그러니까 2080 이론에 본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걸 네. 그게 높고, 샥들 해봐. 여기가 45.30대죠. 보시면. 45.30대 갔다가 20을 뚫었었어요. 근데 20이라는 거는 45라고 생각하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죠? 2080. 20되면, 자기는 20되면 45라고 생각하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고, 또, 진짜 지금 20 가면 또, 싸다가 들어오는, 매수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보시면, 나흘째 좁은 박스권을, 예, 지금, 원유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 좁은 박스권이라 곧 위로 45로 뚫을 건지, 아니면, 44 아래로 갈 건지, 이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질문을 한번 보시면, 금은 1150이 깨졌다는 건 큰 의미죠. 예, 1150이 깨졌다는 건 안전자산
강화 세력이 약간 약화되고 달러가 또 세고 그래서 1,050원이 하락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랑 이거는 사실 은은 1,001.600 가면 거의 매수해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해도 또 저런 사이클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달러 강세되면서 더 내려와서 16100대 여러분 보시면 16100대 가서 매수하셔서 오래 가져가는. 네. 이게 뭐 이번엔 뭐 약간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약간 이런 큰 추세를 나타내니까 일봉상 그래서 5일선 5일 이평이 상승할 때 사서 이런 데까지 쭉 갖고 있는 이런 스윙 트레이딩을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사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등가금이 몇 배예요 이게. 거의 뭐 대여섯 배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 벌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스탑은 뭐 트레이닝 걸면서 쭉 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오래 볼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 아닌 오래 보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 연습하시도록 하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은 같은 거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참아 보시고 살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고요. 주식은 뭐 지금 대부분 지금 좋은 상황인 거고 여기 타이완 한번 보시죠. 타이완은 뭐 오른봉 보시면 지속 상승해서 이쪽까지 가 있고 또 니케이도 보시면 니케이도 10300이면 거의 하이죠. 뚫었죠 여기도. 그러니까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겠죠. 단지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약간 좀 밀리고 있고 밀리지만 또 매도는 아니고 사서 털고 그런 체계 단기 매매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H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주 보고 현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현물 대비 많이 뜨는지 안 뜨는지도 보고. 네, 여기 현물이가 아직은 안 나왔죠. 25분 돼야 예비치가 나오는데 아직 그거 비교는 안 돼요. 기술적으로 가서 그냥 거래해도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 근데 과연 기술적으로 하는 게뭐 얼마나 맞을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거보단 대량적인 펀드에 접근한 이 방식이 더 수익을 내기가 더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5분봉 보시면 거의 뭐 어제 종가 부근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5분봉이에요. 그리고 항생도 보시면 거의 어제 항생은 올라왔네요. 항생은 H주보다 훨씬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네. 전체적인 그게 인터마켓 간 거래고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이따 보면서 하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저점 매수로 해야 되겠어요? 앵커님. 왜 제가 저점 매수라고 그러겠어요? 왜 저점 매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냐고요. 오늘 전 같은 세계가 거의 경우에는 다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네. 그게 이제 글로벌 마켓이 거의 상승했으니까 따라서 사야 되는 게 기본적인 대매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뭐 투자 전략에 S&P가 매도로 나왔냐, 또 이제 고점에서 매도해서 보는 그런 전략도 있다 이런 얘기고. 뭐 큰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기본적인 방향은 전 세계적인 주식이 지금 상승 추세니까 매수를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 항생을 본다 그러면 이 H주도 조정 받을 때 보합 부근이나 아까 10, 40, 100대 그때 부근에는 매수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상승할 때 오늘은 데이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요. 네. 어제는 여기지만 어제 가져왔던 분 오늘 거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네.
윤광로 회장의 실계좌로 함께하는 실시간 트레이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큰 상승은 힘들 것 같다라고 내다봐 주셨고요. 윤광로 회장께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지수부터 좀 살펴봐 드리면 S&P 500 지수는 고점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 드렸고요. 항생과 항생 H 지수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 드렸습니다. 상품별로 정리를 해 드리면 안전자산은 달러 강세 현상 때문에 관망 형태로 대응하시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원유는 현재 44달러에서 4일째 박스권 형태라고 살펴봐 주시면서 44.80에서 44.20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데이트레이딩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대두박은요, 301 부근에서 지지 중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 메모해 두시고요. 메모하실 때 계속해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요. 오늘의 기술적 분석은 필라델피아와 반도체 지수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윤광로 회장 만나볼게요. 예, 앵커님, 필라델피아와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지역의 그 반도체 지수라고 그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앵커님 얘기한 것도 뭐 그쪽 부분 쪽에 있는 반도체 거기가 반도체 그 공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연구소가 많아서 거기서 연구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지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의해서 대만과 우리나라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따가 40분쯤 넘어서 그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수 기회를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5분봉이 지금 세 번째인데 벌써 계속 양봉을 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예비치가 나왔어요. 여기가 예비치가 H지수가 10, 0.38이고 이거는 0.39. 원래 이렇게 되면 지수 상승분이 여기 보시면 지수는 0.38 뜨고 10560이죠.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선물은 10421이죠. 네. 0.3838 똑같죠. 퍼센트. 여러분들 퍼센티지를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세냐. 매수가 세냐 매도가 세냐를 거기서 분석해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이게 예비치긴 하지만 똑같죠?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지금 예비치가 나왔으니까 10시 안에 실제 거래될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아래 네. 잠깐만요. 1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상생도 보시면 상생도 0.18. 현물이 어때요? 0.4 뜨죠? 그죠? 네. 0.4 상승 예상이잖아요. 지금 예비치가 103.88 떠서 두 번째 26028.43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현물은 0.28 정도밖에 지금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상생도 뭐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숫자 보지 말고 이 기술적으로 봐서 뭐 하는 건 없냐. 근데 이 그럼 보세요. 이걸 닫게 하고 이걸 볼게요. 이게 5분봉인데 이걸 제가 픽으로 120틱이나 뭐 120틱이나 250틱이나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이거 꺾일 때 들어가고 이 올 2편 꺾일 때 들어가고 이 추세를 본다 그래도 이게 되게 맞지가 않아요. 틱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원봉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전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2평이 꼬여서 옆으로 갈 때 다 손익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면 아까도 처음에 우리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5분봉 매매하면 어때요? 뭐가 나와요? 5분봉 매매나 120틱봉 매매하면 바로 이거죠. 자주 하지 말고에 걸려서
20번 매매하다 수수료와 수익 피지로 다 나가게 된다. 그랬던 얘기가 어려워요. 이 그래프 보고, 그래프 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프만 보고 한다고 그러면 뭐, 속칭 그림쟁이들은 다 돈을 벌게요. 뭐 차티스트를 뭐 그림쟁이라고도 그래요. 그림쟁이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되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은 펀더멘탈리스트죠. 예? 분석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그러면 사서 들어가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안 봐요. 안 나와요, 잘 먹어도. 이거는 뭐 그림은 한 번만 꺾어도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 그림 매매가 이렇게 차트 매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그리고 차트가 다 맞는다 그러면 그걸 하죠. 박스골에서 다 깨져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그림 매매 이렇게 안 하냐. 그런데 다 안 맞고 이따 테크니컬 분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세요. 어떤 건 매수 나오고 어떤 건 매도 나오고 정교한 것을 12개만 뽑아서 해도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펀더멘탈을 안 하지 않고 하는 이런 비율 선물과 현물이 어디가 더 세인지 그게 더 우리 수입을 내기가 더 낫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네. 지금 5분봉으로 봐주시는 건가요, 회장님? 네, 5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었다가 이게 해야 돼서 잠깐만요. 네. 이게 항생입니다. 네, 항생 지금 5분봉 차트로 살펴봐주고 계시는데요. 화면 통해서 상해 항생 5분봉 지수로 네. 항생 이게 T입니다. T. 네. T129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5분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는 사실 매도 추세가 약간 나왔죠. 근데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입니다. 5분봉 여기는 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30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도 HGS도 아까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또 현물을 다시 놓고 이제 27분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 현물도 같이 나. 여러분들 제가 매매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서 그림 매매, 차트 매매와 같이 결부해서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물이 예상치가 지금 10560으로 0.38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현물은 지금 10414로 0.31%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거래되면 또 바뀌어서 틀리긴 하지만 이렇다 그러면 추가 상승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왜? 현물 대비 선물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 또 그런 식으로 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네. 우리 2번 화면으로 다시 가주세요. 2번 화면. 네. 알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출발 중입니다. 아, 3.65포인트 0.12% 상승하면서 3148.02포인트로 개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2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겨드릴게요.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지금 선물이 309.80이에요. 네. 그래서 0.65 떠서 0.21% 상승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종합지수 아래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나와요. 그건 309.43으로 0.8이 떠가지고 퍼센티지로 보면 0.27% 떴어요. 어느 게 더 많이 떴어요? 현물이 많이 떴어요? 선물이 많이 떴어요, 앵커님? 현재 현물이요. 현물이 많이 떴죠? 네. 코스피 200이 0.27 뜨고 선물은 0.21% 떴잖아요. 네. 그럼 선물이 약하니까 이 선물이 나중에 뜨는 게 아니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선물은 매도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이고 그게 선물의 선행성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거고 다시 항생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돼서 이제 1분 남았어요. 네. 1분 남았고 네. 지금 소폭 상승 출발. 네, 한번 화면 보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물 0.10560인데 선물은 10411이잖아요. 네.
현물보다 선물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물이 나중에 뜨는 게 아니라 현물이 빠진다는 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이론이에요. 제가 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이걸로 제가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건 뭐 확률이 한 3분의 2 정도는 맞아요. 그렇게 네. 될 개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도 보고 5분봉, 뭐, 픽차트, 뭐, 30분봉, 15분봉 다 좋아요. 보고, 보는 건 많이 볼수록 좋지만, 많이 보는 거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보는 건 많이 보되,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보시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자제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현재 30분이 네. 넘었기 때문에 홍콩 항셍지수가 네, 소폭 네.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40% 상승하면서 26,028.43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여기 지금 시작하면서 현물, 선물이 다 같이 뜨고 있어요. 네. 보시면 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현물 시작하니까 10575, 0.5 떴는데 이것도 뒤쫓아서 쫓아는 가고 있죠. 1043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0420 때, 또, 많이 못 가더라도, 저점 매수 전략, 우리의 기본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쫓아가지는 말고, 왜냐면 베이시스가, 좀 약하니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0440 때, 일봉 한번 보시면 거기,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쪽에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뚫긴 했지만 저점에 10420대에서 한번 저점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항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네, 지금 항생 지수고요. 항생도 아까 네. 시초가는 뚫지 못했고요. 15분부터 했던 시초가는 뚫지 못하고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 그 퍼센티지로 보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현물은 0.29, 선물은 0.29 뜨고 있고 현물은 주식. 항생 H 지수는, 아니, 항생은 90.47 떠서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대비 상승폭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생이 다시 뜨면서 아시아 시장을 다시 땡기는 역할을 해갖고 다시 다, 예, 무게의 이쪽도 다 상승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S&P도 2450을 넘었고, 지금 H지수가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영향을 주고 있고, 타이완도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10, 2020대 여기 H지수 한번 보시면, 여기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하나,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 더 사는 그런 전략으로 상승 추세에 동참하는. 그러면 이런 베이시스 차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좀 어렵고요. 여기 사고 200대 하나 나와서 한 10300대 평균 단가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게 H주가 많이 움직이는데 컨트랙 밸류가 홍콩 달러로 뭐, 5만인가? 그렇죠? 아, 6만인가? 5만인가? 그러니까, 미니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미니로 5만원짜리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평균 단가를 내려올 때 다시, 400에 사고, 300에 사고, 100, 100. 그럼 거의 단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무리도 없어요. 우리가 살짝 잘못 봤다 그래도, 네, 위에서 다 타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것도 채널 매매도 가능하죠. 이런 거는 여기 샀다가 위에 또 털고, 열틱 부분으로 여기 한번 1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아래 대놓고 샀다가 채널 있잖아요. 이쪽 채널, 이쪽 채널. 그리고 털고 또 아래 20픽 아래 대놓고. 그거는
미니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20대 되면 또 사고 40대 되면 우리 산 거를 다시 하나는 정리하고 그런 그 채널 매매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현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예, 현물이 0.4고 현물이 0.4고 그거 비슷하게 가죠. 이쪽 네, 이쪽 항생도 현물에 비해서는 좀 약간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큰 상승은 되게 어려우니까 아까 올라갔던 것도 예, 평균 단가에서 나오고 이게 오늘 큰 상승은 없다는 게 또 다시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럼 빨리 그걸 바꿔서 예, 베이시스가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예, 변동해서 보세요. 항생도 400에서 200 우리 아래 3대로 그냥 내려오죠. 여기서 샀던 거, 여기서 샀던 거, 여기서 샀던 거 모르면 상공이잖아요. 그럼 상공에서 몇 틱 아래에다가 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손실을 안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오늘은 박스권 트레이딩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왜 그랬어요? 현물 상승분보다 현물 상승분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회장님 저 질문 네.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시청자분 궁금증 하나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휴대전화 뒷번호 4339님께서 현물 가격 지표 어디서 보시나요? 하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어디서 보시나요? 현물 가격 지표는 네. 인베스팅.com에 보시면 네. 2번 화면으로 봐주세요. 네. 네. 2번 화면으로. 네, 2번 화면으로 오시면. 네. 네, 확대해 볼게요. 2번 네. 화면에. 여기 쭉 보시면 인베스팅.com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여기 모든, 여기 보시면 주식, 인덱스, 커머디티, 포렉스, 본드, 또, 스타크스 다 있어요. 그걸 리얼타임으로 전 세계에 뿌려주는 유일한 사이트예요. 미국 사이트죠. 이 사람들은, 저기, 저거 내가지고, 광고로, 이걸 운영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우부터 해갖고 쭉 다 나오고, 이거 한글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미국으로 돼 있는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이지만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네. 한국어도 있죠? 여기 눌러갖고 한국어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덱스 네. 또 인덱스 포렉스 이쪽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저녁에 나스닥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인덱스에 들어가서 스탁에 들어가서 이거 제가 크게 할게요. 네. 요 스탁에 들어가서 요 프리마켓 있죠? 프리마켓 네. 들고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미국 시작하기 전에 거래가 8시 반부터, 우리나라 8시 반부터 거래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미국 시장에 대충 어떻게 갈게 나와요. 어제도 이거 보고, 나스닥을 샀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가오랑 선물이랑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리마켓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제가 한번 프리마켓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 들어가서, 프리마켓에 들어가서, CM이 가서, S&P 들어가서 전 세계의 메이저들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달러를 벌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우 한번 눌러볼게요. 다우 30 하고 이게 프리마켓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4399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 검색창에 investing.com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현물 가격 지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700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수익 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물 전략과 오늘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실까요, 회장님? 네,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이죠. 지금 금을 한다고 걸겠어요? 원유를 한다고 걸겠어요? 이런 있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H주나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근데 H주도 지금 밀리고 있고, 제 전략이, 아까 여기 40에 산 거, 30에 산 거, 이게 다 밀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거죠? 이 베이시스가 확대 못 되는. 그러니까 선물을 먼저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잘안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략이 오늘 지금 이따가 저녁 때는 또 다른 전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것도 고점 매도로 보고 H지수는 자점해서 털어야 되는데 지금 평가선인 상태고요. 이따가 돌아서면 털고 나와야 되고 데이트레이딩에서. 그리고 백금은 안전자산은 관망이죠. 지금 주식이 약간 밀린다고 그래서 금이 약간 도우지만 이거 약간 주식 있다 더 올라가면 또 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유는 어때요? 84.20에서 80 박스권이잖아요. 어젠 뚫어서 45.20까지 갔다가도 2080에 눌려 의해서 때려서 44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유는 45달러가 위로 뚫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매수는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박한 트레이딩 잘 하시니까 그거 보고 내년 하루에 두번 이상 하지 말아라. 두번 이상 하면 주의 안 된다. 네, 아주 정통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H주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H주가 이제 안 빠지면 또 저점 매수해도 될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16398 됐죠? 여기 10400 아래에서 또 사서 평균 낙가해서 위에 터는.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정도 나왔어요. 여기 음봉 1040 아래에서는 또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승 추세라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오늘의 테크니컬 분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오늘 장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박스권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매도해서는 안 되고 또 매수해서 위에 터는 그런 상승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7008님의 궁금증 실시간 차트를 또 살펴봐 주시면서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문자 더 살펴볼게요. 1154님께서 저도 이거 궁금한 내용인데요. 오늘 회장님 수익 내고 계신 상품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현재 어떤 상품으로 수익 내고 계신가요? 저는 H주 어제 가져와서 네. 그 지금 아직 안 털고 있습니다. 103350, 340 이렇게 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목요일까지 여기 보시면 MSCI 편입될 개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뜨니까 저는 좀 지속 매수하려고 그거 갖고 있고. 근데 그리고 레드박은 저점에 샀는데 잘안 떠서 이거는 거의 장부가 부분에 있어요. 수익은 많이 못 냈어요. 상생 H주는 수익이고요. 레드박은 계속 가져온 거 밀리고 301대 부분이라 저도 거의 301대 부분이거든요. 301점 7080이라 약간 곧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광로 네. 회장은 현재 항상 H주로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데드박은 아직은 살짝 마이너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갈 건데요.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대만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면으로 좀, 적용해 주십시오. 이번 네. 화면. 네, 보이시나요? 예, 이번 화면 보이십니까? 네. 예, 이번 화면에서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일봉과 15분봉으로 우리가 테크닉 관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 차트로 한번 이거 앵커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15분봉은 쭉 요새 밀리다가 네. 그 버블 논란이 있으면서 며칠 동안 눌리다가 다시 그쪽으로 왔고요. 네. 예, 일봉은 보시면 일봉은 그 1144까지 갔다 쭉 밀렸다가 왔기 때문에 일봉은 예, 1138인가? 예, 예, 여기 1138. 여기가 고점이고요. 여기 히스토리컬 하이는 이보다 더 높았어요, 여기. 2000년 그 저기 IT 버블 때 1181까지 갔는데 저희 그 아시는 그 담론사 사장님께서는 이걸 돌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쪽이 세니까 4차 산업의 또 뭐 핵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컬은 이렇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일봉 보시면 어때요? 여기 테크니컬 서머리를 한번 보시죠. 그 구체적인 거 안 보고 무빙 에버리지 다섯 개는 셀. 이게 일봉입니다.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은 스트롱 셀. 그래서 예, 5분은 셀 종합. 종합으로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게 5분은 셀, 15분 셀, 아월리는 스트롱바이, 데일리는 뉴트럴, 안스리는 스트롱바이. 이건 뭐 테크니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렵죠. 이거를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니컬 쪽으로 들어가서 네. 일봉으로 뉴트럴인데 보시면 여기 무빙 에버리지는 전부 바이죠. 일봉이니까 바이로 나오고 이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은 서머리가 셀로 나오죠. 아이셋, 셀셋, 뉴트럴 3. RSI는 뭐 올라간 거 내려간 거에 그걸 나눈 거니까 데일리 뉴트럴 나올 것이고 네. 스타캐스틱 종가 땡김이로는 약간 윗부분에 종가로 많이 땡겨져 있기 때문에 네. 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4로 보면 또 오버솔드 되어 있는 거고 MACD는 뭐예요? 2평의 이격도죠. 그거는 이제 2평이 거의 붙어간다고 해서 바이시 찍어나가고 여기 중요한 ADX 추세 지표는 어때요? 일봉 추세 지표는 30 이상이면 추세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50이니까 상승 추세가 일봉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빌리엄스 R이나 PCI는 뭐 오실레이터니까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너무 윌리엄스 R은 단기 지표로 맞지만 네. 상승 추세인데도 셀이 나오죠. 네, 오버보트가 있다 그래서 셀이 나오는 거고 ATR은 네. 어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ATR은 그 변동성이죠. 변동폭이 데일리에 22, 그러니까 220TB 움직인다는 거예요. 22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1087에서 1010, 아니면 1067까지 데일리 움직인다는 ATR이죠. 그래서 서머리는 셀로 나오고 네, 여기 일봉에 대해서 알아봤고 초음봉도 서머리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초음봉은 스트롱 바이가 나왔죠. 어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기술적 분석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트레이딩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빨리 끝나네요 좀?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갔네요. 예, 아니 50분 해야 되니 좀 일찍 끝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HG수 데이 트레이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은요, 매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윤광로 회장이 세워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